임금노동과 관계없이 소득이 인정된다라고 하는 이런 기본소득 중심 사회로 향후에 우리 사회가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노동의 개념도 당연히 달라져야 할 수밖에 없고요. 새롭게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미성년자라든가 장애인의 경우에도 당연히 기본소득을 받을 권리가 존재합니다. 그 기본소득의 수령이나 관리, 활용 이런 측면에서는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 법적인 관점에서는 대리인이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약자들이 제대로 기본소득을 지급받고 이를 토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복리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지분이 있는 것, 어느 누군가가 독점할 수 있는 것들도 아니고 권리가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장경제를 통해서 사유화하고 다 영리화하는 대표적인 게 토지일 수도 있고 빅데이터도 있을 수 있고 이것만이 아닌 또 다른 영역 속에서의 사회적 관계, 신뢰라고 하는 사회적 자본 이런 영역들은 그동안에 있어 왔는데 이거를 좀 더 확대시켜가지고 경제적으로 영향할 수 있는 어떤 소득이라는 것을 통해가지고 받아내면 마음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기본소득 권리에 대한 어떤 이런 공격하고 사회적 경제의 영역 그 같은 경우에는 기본소득은 아무래도 그 속에 담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다. 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통섭, 융합, 협업이라는 것을 총망라해서 연계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지역 기반형 사회적 플랫폼은 빈집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지역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유 경제와의 연계를 통해서 기본소득의 장단성을 확보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뢰라든지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그 정도 가치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허황된 얘기 같지만 거꾸로 시장경제라는 화폐를 배양하는 경제가 있기 때문에 거꾸로 배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배양되지 않는다 그러면 진보도 없으니까 배양되지 않는 것이다 사회적 가치는 이렇게 피해나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One of the trends in the social economy and the market economy where they were making that intersection is the alignment with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 initiative by the United Nations, in which they also reivindicate and advocate an active role of the private sector, basic income, would facilitate the expansion and growth of the social economy, and so there's here a strong synergy, and that would be a way to contribute to create social value and economic value. 현재 맞는 새로운 삶의 형태나 우리 미래의 사회의 모습이 규정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미래에서 살 것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어떤 사회 운동이나 어떤 사회적 요구나 이런 것들 분출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법제화의 순서를 가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어떤 기본소득을 생각하고 있고 미래에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어떤 기본소득을 만들어 갈 거냐에 대한 논의가 결정이 되면 그거는 그 다음에 법제화 과정에서는 그게 뭐 경제정책이 될지 뭐 국제정책이 될지 결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가치를 ですね, 구체적인 その値段として計量すると いうこと非常に私も大事だと思っております。このシェアードエコノミーという言葉の持つ意味をですね、ご解説いただいて、それが、ベーシックインカムとどうつながってくるのかというところすいません、今一度ですね、ご教示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